오늘 저희가 갈 곳은 오봉산이고요. 벌써 앞는 구간이 나왔는데 끝없이 이어져 있네요. 우와. 와, 여기 뭐지? 갈 수 있을까?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와. 오묘한 느낌이 왔네. 좀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안녕하세요, 술경입니다. 오늘 또 저희는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등산 나왔어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오봉산이고요. 지금 12시 45분. 여기 해발 고도는 200m입니다. 지금 774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리는 경사가 얼마나 높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봄은 봄이네요. 지금 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저희 여기 가는 곳이 오늘 앞른 구간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틱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와, 여기 진짜 너무 멋있어요. 되게 신난다. 산이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진달래가 되게 많이 폈다. 드디어 이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쯤에 오봉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벌써 앞는 구간이 나왔는데 끝없이 이어져 있네요. 오, 이런 앞는 구간 재밌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조심히 올라갈게요. 오, 흔들리는데? 아찔한 경사 구간이 나타났어. 자. 이제 오봉산 정상까지 2km 남았습니다. 한 1km 정도 온 것 같아요. 와, 여기 산 근데 정말 너무 예쁜데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긴 한데 워낙 햇빛이 강렬해서 춥진 않아요. 저희는 캠핑장 쪽에 있는 등산로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쪽 청평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도 있고 여기가 좀 코스가 다양한가 봐요. 봉우리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저희도 등산로를 따라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차라리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머리 뜯겼어. 오, 오. 와, 야. 훈련하는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다이나믹한 곳이네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와,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는데 진짜 멋있네요. 와우. 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원해요. 땀이 나가지고. 와, 등산에 올라섰더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네요. 원래 오봉산이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 산이어서 오봉산인데 저희는 지금 그 1봉, 2봉, 3봉, 4봉 봉우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5봉으로 쭉 가는 코스를 선택을 했나 봐요. 저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저기는 나중에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짜릿한 암릉 구간 오봉산 등산을 하도록 할게요. 여긴 능선도 암릉이네. 어? 여기 뭐지? 으쌰! 와, 대박이야. 와. 으쌰. 이제 곧 정상이 나오려나요? 사람들 소리가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이따가 하산할 때는 왔던 길로 가지 않고 저쪽 봉우리 쪽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이에요. 여기 너무 위험해서 무서워요. 으쌰! 제대로 사족보행인데 오봉산 정상까지 아직도 1.5km나 남았네요. 와, 그 험난한 암릉 구간을 넘어서 왔더니 이런 경사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가 오봉산 정상이지? 한번 계속 가볼게요. 지금 600m까지 해발 고도는 올리긴 했거든요. 좀만 더 가면 될 것 같긴 해요. 으쌰. 와. 으쌰. 와. 오지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온 곳이 정말 급경사 구간이네요. 자, 그래서 이따가 갈 땐 저희가 봉우리를 4봉, 3봉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 보니까 힘든데 어려워서 못 보겠는데. 아무튼 다시 오봉산에 올랐다가 이쪽 분홍색 길로 가든지 이 파란색 길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완전 급경사 같아서 지금 고민이 되네요. 와, 진짜 너무 멋있네. 저희가 있는 곳은 백곶봉입니다. 여기 청평사가 잘 보이는 곳이래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여기 정도 오니까 하산하시는 분들 몇 분 만나서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까지 920m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려가는데요. 또 얼마나 올리려고? 가봅시다. 뭐야? 여기로 가는 거야? 차! 여기 홈통 구간? 맞지? 그 구간인데요. 진짜, 우와! 갈 수 있을까? 통과했습니다. 우와! 여기 또 가야 되는데? 와우! 스릴 있다, 여기! 으차! 이제 정상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오봉산!
잘했어? 아니, 잘했어? 드디어 다 왔습니다. 와, 보봉산 해발 779m 정상입니다. 와우. 후. 오봉산 정상까지 올라오는 데는 2시간 정도 산행을 했고요. 이따가 갈 때는 청평사 쪽으로 내려가는 조금 완경사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항상 돌탑을 보면 무조건 올리고 가는 술경이지요. 있어요. 이 1.6km 구간으로 청평사, 완경사 구간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여기도 경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난 이런 계단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긴 옛날 길인가 보다. 이곳은 정비가 안 된 길 같은데요? 계속 길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려온 길 보이시나요? 완전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도 몇 번 넘어질 뻔했거든요. 이쪽 길은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길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번 내려왔으니까 쭉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경사가 없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 받침이 더 미끄러워가지고 얘는 받지 않고 줄만 잡고 내려갈게요. 으쌰. 으쌰, 으쌰. 청평사까지 580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계곡 물소리도 들려가지고 더 가는데 힘이 날 것 같네요. 가봅시다. 여기도 되게 오묘한 느낌이 왔네. 좀 다양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도. 오봉산? 네, 저희는 지금 청평사에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이제 저희는 여기에서 요 주차장까지 가야 돼요. 도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험한 길을 뚫고 왔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가봅시다. 여기 청평사에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등산 아니더라도 청평사 놀러 와보세요. 고성폭포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와, 거북바위래요. 여기 거북이 얼굴 몸통인 것 같아요. 갑자기 출렁다리가 나타났어. 그래도 출렁다리 유경험자로서 이 정도는 뭐. 주차장에 다 왔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었던 오봉산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암눈 좋아하시는 분들 오봉산에 꼭 오세요.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어떤 산에서 찾아뵐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